1994년 루갈 번스타인은 킹 오브 파이터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여러 보스들이 존재하지만 루갈이 킹 오브 파이터를 대표하는 보스 캐릭터이다. 무기 밀매 암시장의 큰 손으로서 죽음의 상인이라 불린다. 대형 항공 모함을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고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 내에서 네스츠와 맞먹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다.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일으킨 네스츠조차도 루갈이 죽기 전까지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다. 루갈 번스타인의 세력에 의해 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루갈은 과거 겟니츠와 싸운 적이 있었다. 겟니츠는 오로치 사천왕으로 바람의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 루갈은 오로치의 힘을 얻기 위해 그와 싸웠으나 무참히 패배하게 된다. 이때 루갈은 한쪽 눈을 잃게 된다. 겟니츠는 루갈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오로치의 힘 일부를 주게 된다. 그 이유는 야가미 일족 이해의 인간에게 오로치의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실험을 하기 위해 내준 것이었다. 그리고 루갈을 감시하기 위해 팔걸집인 매츠와 바이스를 그의 비서로 취직시킨다. 루갈은 오로치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무기 밀매상이 되었고 뒷거래로 모은 검은 돈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 용병부대 대장 하이데르는 과거 루갈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루갈에게 아내와 친딸을 살해당하고 하이데른의 눈 한쪽까지 앗아가게 된다. 루갈은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과 싸워서 죽은 파이터의 시체를 동상으로 만들어 모으는 취미였다. 킹 오브 파이터 94 대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도 자신의 컬렉션을 늘리기 위해서다. 대회 중 쿠사나키쿄의 아버지 사이슈는 루갈에게 도전을 하게 된다. 하지만 루갈에게 패배하게 된다. 그 사이 쿠사나키쿄의 일본팀은 우승을 하고 루갈의 항공모함에 초청이 된다. 루갈과 일본 팀의 싸움은 시작되고 자폭했던 루갈은 죽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전 세계 격투가들에게 초대장을 배포하게 된다. 킹 오브 파이터 95 대회는 시작되었다. 이번 대회도 역시 일본 팀이 연승을 이어가고 있었다.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 쿄와 야가미 이오리. 그 모습을 지켜보는 루가. 쿄의 아버지 쿠사나기 사이슈는 살아있었다. 이오리를 이긴 쿄의 일본팀은 우승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루가를 만나게 된다. 사이슈는 뒤늦게 세뇌가 풀리게 된다. 오로치 일족의 피가 흐르지 않았던 루갈은 폭주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게 된다. 루갈은 사망하였지만 그에겐 아들과 딸이 남아있었다. 아델 하이드와 로즈이다. 아델 하이드는 죽은 아버지의 무기 사업뿐만 아니라 격투술까지 물려받게 된다. 하이데른과 적대 관계였던 아버지와 달리 아델 하이드는 용병부대와 우호적인 관계이다. 로즈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킹 오브 파이터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때 알 인장이 바뀐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건 아버지가 사용했던 초대장의 오마주이다. 넷플릭스 채널의 로고도 루갈의 초대장 오마주이다.